뇌혈류를 증가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 어느 순간에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이 경우 뇌조직의 일부가 죽기 시작하고 연결 능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손상되고 뇌졸중이 올 확률도 높아지는 허혈이 발생한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그에 더해 건강한 뇌, 높은 인지 능력, 향상된 기억력과 집중력을 얻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가? 오늘 이 글에서는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촉진해 뇌혈류를 증가시킨다. 더불어 몸에 산소를 공급해 뇌세포 건강과 조직의 연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운동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다. 매일 30분 걷기, 춤 강좌 수강하기, 자전거 15분 타기, 집에서 에어로빅 운동을 하기. 2. 뇌혈류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좋은 식품. 뇌 건강을 개선하는 식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뇌는 심장이 뛸 때마다 생성되는 혈액의 20%를 사용하며 이는 포도당, 탄수화물,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활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식생활에 포함시킬 가장 좋은 식품들이 어떤 것인지 받아 적어보자. 퀴노아, 현미, 귀리, 보리, 호밀 등과 같은 통곡물. 연어, 정어리,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호두, 호박씨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지방산. 크랜베리, 딸기, 감귤류, 과일. 토마토,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달걀, 세이지차. 3. 담배, 과체중,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다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배, 과체중,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천적이다. 예를 들어 담배는 니코틴의 형태로 혈류에 들어와 부신을 촉진해 부신 호르몬을 생성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도 생성되어 대뇌 신경계를 자극해 빈맥, 고혈압을 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은 췌장이 인슐린 생성을 감소시키게 만들며 이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뇌가 과도한 자극을 받는다. 알다시피 이건 시한폭탄과도 같다. 비만은 어떠한가? 비만이 어떻게 혈류에 영향을 미칠까? 과체중이 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 축적된 지방은 정맥과 동맥을 굳게 혈액의 흐름을 늦춘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지지만 식생활을 주의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노력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4. 매일 뇌활동을 하는 것. 당신의 뇌근육 상태는 어떠한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을 단련해줄 필요도 있다. 기억력, 호기심, 일상적인 흥미,
동기부여 이 모든 것들은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을 조금씩 늘려주고 조직과 구조를 더 늘려 시간 경과 및 고통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질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강좌를 듣고 인터넷의 온라인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일을 망설이지 말아라. 이런 활동들은 뇌 건강에 아주 좋다. 5. 긍정적인 감정의 힘. 매일의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이거나 운명론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혈액 내 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 뇌의 신경화학을 바꾸고 그로 인해 대뇌 순환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은 비타민이나 진통제보다 훨씬 좋으며 꿈과 삶의 질이 건강에 반영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해보자. 유머 감각을 가질 것. 즐거운 생각을 하고 말하도록 하자. 요가나 이완요법을 활용할 것. 이런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고려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인간관계를 발달시킬 것. 친구와 가족들과의 시간을 즐기자. 집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지 말자.